척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 맞물린 시선 속에 너를 읽었어. 그 표정 그 눈빛 분명 본 적 있어. 난 너야 안녕 나야 by your side. Yes, yes, yes. All day all night long 숨 쉬듯이 원할 테니 내게 맡겨봐 눈부신 your heart. 내 손을 잡아 둘이 더 좋잖아. (웃음) 안녕하세요. 전 세계 스타 크리에이터 여러분, 보이즈 플래닛 파자마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동안 스타 크리에이터님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파이널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실력임에도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스타 크리에이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기 위해 파자마 파티라는 컨셉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볼까요? 네! 네! 파자마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MC를 모셔봐야겠죠. 과연 저희 중에 오늘 밤 오늘 밤을 책임질 MC는 누구일까요? 누구야? 어디에요? MC 누구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오늘 파자마 파티의 MC 금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한민입니다. 드디어 공식 MC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저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네, 이제 저의 진가를 알아본 거죠. 근데 아직 MC 실감이 MC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성한민 연습생. 네. 준비한 것 좀 붙여주세요. 와. 붙여드릴까요? 네. 와. 뭐지? 저는 킬링 파트 리더를 달기 전에 MC를 먼저 달게 됐네요. 와. 와. 좋겠다. MC 스티커. 와. 자, 우리. 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최고네. 대박. 자, 저와 동명이인 김한비 씨. MC. 오늘 하루를 MC.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MC가 된 기분이 듭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해볼게요. 박하민 선생 준비되셨나요? 네! 너나 잘하... 아 죄송해요. 네 너나 잘하세요. 자 그럼 오늘 많으세요? 컨셉이 편안한 파자마 파티니까 편안하게 앉아볼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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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운 앉아볼게요. 시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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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준비되셨죠? 갈게요. 네. 자 오늘 보이지 플래닛 파자마 파티 오늘을 위해 저희가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쵸? 네! 네. 아 말해 뭐해 파이널 무대 준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본격적으로 파자마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소개를 해야겠죠? 네, 개인 소개해도 그냥 하면 재미없거든요. 보이즈 플레인 하시면서 수많은 자기소개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것도 그것들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수식어를 넣어서 자기소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박하민 선생 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 태강 귀요미 박한빈입니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먼저 자기소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태강 귀요미 금준 현입니다. 올지다 올지. 어 그러면 저기 끝에 리키 선생부터 쭉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You love me, you want me, love Ricky. Welcome, Yowei. 파자마 파티. 안녕하세요. 저는 K그룹에서 키가 가장 큰 최장신이자 보컬이자 랩이자 댄서 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즈 플래닛의 메인 비주얼이 되고픈 테레테레 김테레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두부처럼 말랑한 마켐드입니다. Are you guys excited for pajama party tonight? Yeah! Okay, we got a party tonight! Let's enjoy!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Popcorn. Popcorn.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엄청난 혜택을 드리고 싶은 2회 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all and poor, somewhat handsome, 제이입니다. Welcome to the party. 네, 안녕하세요. 밀려나기 장인 오뚜기 윤종우입니다. 와, 트레이닝 하셨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완전히 일본어를 잘하는 케이타입니다. 어, 고마와 교 교 모 이시니 하나신데 기마쇼. 기마쇼. 안녕하세요. 저는 하오 형보다 섹시한 고등학교 1학년 한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짱구리 짱하입니다. 大家一起度过一个愉快的夜晚吧. 谢谢谢谢.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오빠 석 매튜입니다. 오케이. 아무데부 에너스 모아상태 나시보쿠. 안녕하세요. 보이즈 플래닛의 확신의 메인 댄서 유승원입니다. 아 리듬 좋아요. 리듬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땅지의 수커 등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지웅 김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니 저는 보이즈 플래닛 공식 하트 천재 성한빈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 어. 보브스 선정 옆에서기 가장 껄끄러운 남자 소두 김규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주실지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 부탁드립니다. 장식 네. 안녕하세요. 보이즈 플래닛에서 공주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뿌띠 건욱 박건욱 고누크다요. 뿌띠 뿌띠. 몇몇 분은
기대 이하였지만 그래도 만족스럽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박한민 여수생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파자마 파티엔 또 다른 부제가 있거든요. 바로 선물입니다! 저희를 늘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스타 크리에이터님들께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봤거든요. 다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유진아 한마디 할까요? 누나 많이 기대하세요. 과연 어떤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첫 번째 선물 상자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박한민 여수생 공개 주세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먼저 볼게요. 홀리 알려줘요! 아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난 모든 걸 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스타 크리에이터님들이 저희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궁금한 건 못 참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SNS를 통해 받은 질문들 중에 이건 정말 해결해야 한다는 것만 추려왔거든요. 궁금증 해결도 깜짝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스타 크리에이터님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제 손 안에 있거든요. 다들 긴장하세요! 네! 네! 퍼스트! 첫 번째 질문부터 체크! 확인해보겠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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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밤! 누구일까요? 하트 천재 성한빈 씨에게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성한빈 연습생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 지금 거짓말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입을 한번 헹구고 영양제를 7알 정도 챙겨 먹습니다. 7알이요? 빨리 아파. 건강에 챙겨. 알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네, 건강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있겠습니다. 성화민 여수생. 네? 파도 미담만 나오는 본인이 한 가장 심한 일탈이 무엇인가요? 저는 차가운 이점이 토스트? 저는 야자 시간에 한번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일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야자 시간에 도망치셨다고요? 와, 너무 이거는...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치킨이 먹고 싶어서 딱 한 치킨 정도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했어. 그럴 수 있지. 네. 네. 그러면 뭐 두 번째 진행할까요? 네, 네. 두 번째 멤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해드릴 연습생은요. 성매트 연습생인데요. 성매트 연습생.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성매트 연습생은 간식 있으면 하나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간식이요? 네. 저는 팥핑스예요. 네? 예? 예? 아, 팥핑스 없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친구들끼리요. I can't answer. Why are you asking? Like, one. Yeah. 왜? 뭐가 하나보다 더 뺏기면 뭐가 미안해. 그래서. 아, 하나만 뺏는 걸로? 그럼 그 하나를 뺏는 것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에이, 난 전에 나도 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나눠줬기 때문에. 자정이다. 아, 알겠습니다. 부른 대로 거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주세요. 네, 두 번째 연습생. 아, 두 번째 질문. 네. 최근에 배운 한국어는 뭐예요? 이거.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요? 회택이 형께 검수 받고 진행하실게요. 네, 한번 빗속말로 하세요. 어린이. 네. 괜찮아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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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종이에서
이거 한번 봤는데요. 단어가 삽가능? 삽가능. 그러니까 삽가능하다. 삽가능하다. 그러니까 SSAP 말씀하시죠. 예. 삽가능. 성매치 선생이 최근에 배운 한국어는 삽가능인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전에 마트랑 같이 갔는데요. 갑자기 우리 여기 갑시다 했는데 내가 삽가능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표정을 주셔서 그냥 네. Let's go? Let's go. Let's go. 아, 네, 아까 그 얘기죠.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연습생 들어가겠습니다. 장화원 연습생! 장하연 선생, 네. 붓기 빼기 위한 고무줄 그 귀는 언제부터 했나요? 이거 뭔지 아시죠? 네, 네. 또 다른 붓기 관리 꿀팁이 있을까요? 아, 사실 요즘에 살이 좀 빠져서 붓기 잘 안 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알려드리겠다? 네, 비밀이에요. 비밀. 뭐죠? 연습생 비밀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창원 연습생, 성한민 연습생 말고 성한민 연습생 말고도 위에와 친구들 빼고 가장 친한 보이즈 플래닛 연습생을 고르자면 요즘에 박한빈이랑 엄청 친해요. 박현빈이요? 박한빈. 박한빈이요. 박한빈이요. 네. 한빈이 요즘에 같은 팀이니까 네. 춤도 같이 많이 추고 연습하고 딥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연습한? 무슨 눈빛이지?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현미 씨. 지금 네. 기분 너무 좋아 보여요. 네, 너무. 네, 다음으로 제가 질문 드릴 연습생은요, 이회탱 연습생인데요. 네. 자,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귀엽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예? 예? 바로 지금? 어? 오~ 오~ 다들 화 푸실게요. 뭐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번외 질문인데요. 이제 18명 안에서 귀염으로 라이벌이다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랑요? 네! 저는 근데 저 라이벌은 저 지웅이. 지웅이 형이요? 지웅이 형을 골랐는데 그러면 그러면 애교 대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애교 배틀!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하겠는데 그러면 회택이 형부터 한번 저부터요? 네, 카메라를 보면서 애교 3종 세트 한번 가봅시다. 3종 세트요? 네! 아, 그럼 저 그 할게요. 네. 오. 오. 와. 다 보실게요. 네. 3, 2, 1. 나. 감독님. NG 하겠습니다. 아,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바로 한 번 할게요. 네. 3. 집중하실게요. 3, 2, 1. 나 꿈. 아, 할게요. 진짜 매튜.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갈게요. 3, 2, 1. 받을 용기. 나 꿈꿨죠. 귀신 꿈꿨죠. 자, 다음. 네. 자, 그러면 김지웅 연습생은 귀신 꿈꿨어에 하나 더 얹어서 두 개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좋다. 보여드릴까요? 네. 아, 나 원래 3. 2, 1. 약해. 하나 더. 다시 가겠습니다. 안 돼요. 다시 가겠습니다. 기회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 잠깐만. 3초만. 애교하면서 멘트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배태기 형 이겨야지. 네. 대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저랑 똑같은 거 하셔도 괜찮아요. 네. 밀어전. 그러면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이거를 애교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딴 거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아, 네, 알겠습니다. 뭐가 있죠? 그러면 말렸다가 다시. 지웅 씨 정말 죄송한데요. 지웅이 5살 혹시 가능하실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 많은 기대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아이고. 3 2 1 주영이 따졌다. 우와! 잘한다. 네. 네, 지금 12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회탱윤쌤.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다. 이건 궁금하다.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특별히 하는 거. 사실 특별히 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사실 저는 숙소에서 그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동안 유지 요즘 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네,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약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동안 비결은 결론적으로 보이즈 플랜이신 거네요?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김태래 연습생에게 네. 질문 있겠습니다. 김태래 연습생. 네. 마우스. 마우스. 입 크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크기네요. 진짜. 왕 대빵 큰 초코 과자 한 입에 들어갈까요? 무조건 한 입에 들어가. 무조건입니까? 무조건.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 진짜 준비했어? 뭘 준비했어? 대박. 진행시켜. 이거 다이땡. 이게 네. 나도 다이땡 과자입니다. 다이땡. 잠시만요. 이게 돼요? 저게 한 입에 들어간다고? 아, 이게 규빈이 얼굴 먹은 거 아니야? 에이, 가능할까? 규빈이 얼굴도 자,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네. 해볼게요. 와. 얼굴은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돼. 옆에서 보시면 아, 좋습니다. 아, 먹여주세요. 한 개만 할까요? 이거 솔직히 한 개는 저도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오. 그냥 먹고 싶었지. 배고프신 거 아니야? 배고프신 거 배고팠어, 준현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아 세로로? 아, 전장 까져. 일단 하나. 하나. 와. 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두 개 두 개. 두 개? 와. 진짜? 와. 와.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가능. 예? 바꾸는 거야? 삼킬 거 같아.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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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돼? 응? 가능하다고? 이게 돼? 저 어떻게 시작하는 세 개 들어갑니다! 먹고 나가면 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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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어! 우와! 괜찮아? 그래, 맛있게 먹어. 먹을 수 있지? 야, 어떻게 씹어요, 이거? 못 씹는 거 아니야? 뱉을까요? 뱉을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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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주세요. 이거 뭐.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게 된 대박. 좀 더 와야 돼. 아, 그렇지. 네, 금준현입니다. 그래요. 아, 멋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준현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어. 재밌다. 네, 두 번째 질문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요. 김태리 연습생. 숙소에서도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숙소에서 또 무섭네. 네, 네. 숙소에서도. 에서도. 기타와 네. 아, 기타 치면서 노래를 네. 자주 부르시나요? 최근에 많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준비된 기타는 없지만 네? 기타 치는 신용하면서 한 소절만 가능할까요? 오. 기타가 없네. 기타. 오. 자신 있는 거 한 곡 부탁드릴게요. 한 소절만 하셔도 된다. 점점 불타올라 우리는 파이어. 알겠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연습생은요 박건웅 연습생인데요. 건웅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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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웅 연습생이 이제 준현이랑 룸메이트를 같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 네. 숙소에서 준현이랑 뭐 하고 노나요? 얘랑은요. 일단 누워요. 그 각자 침대. 각자 침대예요. 각자 침대. 네. 아니. 각자 각자 한 침대를 떨어뜨려 놓고 각자 침대에 놓습니다. 네. 거리를 둬요. 일정 거리를. 아, 멀리 두죠. 일정 거리. 아, 머리를 멀리 둬야죠. 네. 길게 둬요? 멀리 두고 그냥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네. 야, 언제 잘 거냐? 하고 야, 불 좀 꺼라. 하고 야, 화장실 좀 그만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둘이서는 많이 안 놉니다. 네. 그냥 다른 방을 이제 순회를 하죠. 네. 둘이서 완전 탐험가들이에요. 네, 완전 모험가, 어드벤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는 그냥 자기 전에 약간의 야 내일 뭐 할 것 같냐? 네. 야 내일 안 힘들겠지? 예, 이런 걱정 어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아 그러면 주로 둘 다 어드벤처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방을 주로 다니십니까? 일단은 원래 요즘에는 이타형 방이나 종우형 방을 좀 자주 그쵸? 돌아다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타형이나 종우형 방 많이 돌아다니고 또 가서 뭐 하는지 가서 뭐 하냐고요? 가서 근데 요즘에는 또 즐기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또 테레쇼를 즐기거든요. 요즘에는 그 테레랑 같이 네 요즘에는 테레형이 기타를 이제 치고 아까 예, 그 노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 또 구경하면서 종우형이랑 테레형이랑 이렇게 놉니다. 얘는 요즘에 저랑 안 놀아줘요. 요즘에 좀 밖으로 나돌아요. 서운해요? 여러분 좀 서운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파이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놀 시간 저는 없어요. 놀 시간이 바로 자요 요즘에. 네. 제가 좀 서운해요. 맞는 듯이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내가 금준현보다 나은 점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딱 세 가지만. 아, 세 가지밖에 말할 기회가 없네. 네, 아쉽게도 세 가지만. 보고 있으면 가지만. 찾기 힘들 테니까 후보를 좀 많이 추릴게요. 네네. 오케이. 첫 번째. 더 잘생겼다. 아~ 두 번째. 귀여워요, 전에. 훨씬 귀엽다. 세 번째. 훨씬 뭐든지 더 잘한다. 여러 가지를 틀렸어요. 보고 이제 스트레스가 막 확 올라오는데 참을게요. 금준현 씨 인정하십니까? 저요? 목을 빨개줘요. 저 더워서. 인정하세요? 네. 인정해요? 아니야, 뭘 인정해요, 자꾸. 인정하시냐고요. 뭐를 인정하냐고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게 하시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네. 제가 어떻게 바꿔놓고 나 못생겼어요. 갑자기 막 화가 엄청나네. 죄송합니다. 진행하시죠. 진행하면 돼. 냉정을 지키세요, MC. 아, 네, MC 냉정을 지켜야 됩니다. 바람 좀 진행해 주세요. 네. 한유진 씨. 네. 질문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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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진 선생. 어느 때나 숙소에서나 가장 본인을 괴롭히는 형이 있다면 와, 이거 논란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논란 바로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비빈이 형. 내가 널 언제 괴롭혔어? 근데 저도 봤어요. 뭘 봤는데요? 맞죠? 목격담이 꽤 많습니다. 네, 꽤 많아요. 너 뭐 했는데? 하루 종일 얼굴을 만집니다. 아, 너무 주무르긴 해요. 와, 완전 찹쌀떡이네. 네, 비빈이 형이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격담! 혹시 김규빈 씨가 한유진 씨 괴롭히는 목격담을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있나요? 리키 연습생. 뭐야 또 갑자기. 네. 어떤 장면을 목격하셨죠? 아 이거 회사부터 이미. 오. 역사가 기네. 떡잎이 역사. 너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있겠습니다. 한유진 연습생. 네. 은근 개구쟁이 같으신데. 숙소에서는 주로 뭐 하세요? 안부를 묻네 갑자기. 안부를 넘나들. 숙소에서요? 네. 요즘은 파이널 준비를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라면을 먹고 네? 말씀하세요. 게임도 하고 과자 먹고 네, 바로 잡니다. 바로 씻고 잡니다. 아, 라면은 끓이고 다 그래? 버리시는구나. 네? 라면은 다 끓이고 버리시는 건가요, 그러면? 나는 같은 방식인데.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네. 난감해지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제이 연습생한테 질문을 할 건데요. 네, 제이 연습생, 가장 자신 있는 노래 한 구절만 불러주세요. 오, 와. 알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노래요. 알겠습니다. 신청곡 되나요? 신청곡? 전 그냥 먼저 생각한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던 기억만 그리움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돌림 그때 다시 너를 피우리라. 오. 보컬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제이 연습생 요즘에 이제 춤 실력도 많이 느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춤 라이벌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개인적으로 요즘 그 춤 잘 추는 그 자신이 좀 생겨서 네, 저는 이제 저희 춤 라이벌은 박건욱 씨입니다. 오! Really? 갑자기 또 진짜 오? 근데 되게 파워풀한 느낌이 비슷하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되게 비슷했어요. 이거 흥미롭다. 그래요? 아, 진짜? 네, 전 요즘 그 박근혁 씨와 그 제일 네. 큰 경쟁입니다. 라이벌 느낌이 나. 근데 이제 그 오범위 때도 저희가 화제가 하나 됐었잖아요. 뭐지? 그러면 건욱이가 춤을 추고 네. 거기에 맞서서 제 연습생이 한번 대결을 하는 게 어떤지 와우. 괜찮으신가요? 아, 아주 좋습니다. 와우. 그럼 뭘 쳐야 되죠, 저희? 춤이요? 젤리팝 핫? 핫? 핫을 쳐까요? 핫 알아요? 핫 서머? 핫 서머? 아니, 빨리 세븐틴. 배우겠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서미만 한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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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랜만인데. 사실 싸우려 하면 좋았어. 건욱이 하. 그가 왔다. 아, 노래는 저희 무반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뒤에서 한번 불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세븐틴 선배님의 핫을 싸비만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세븐, 네. 카운트 한 번만 쓰세요. 영. 노래 불러드릴게요. 네. 김태리 씨 시작해주세요. 네. 아 이거 아니에요? 가사를 몰라. 아 가사를 몰라. 우리 승원이 아 승원이 승원 말하는 거 Drop it like hot 그냥 카운트로 그냥 대충 흥얼거려도 될까요? 네네 오케이 후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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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렛츠 제이 보여줘 제이 제이 됐어 이렇게 됐어 망했어 고 고 고 해보겠습니다 렛츠 고 5, 6, 7, winners of lif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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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ners of lif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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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막힌이었어요 완전 건욱 씨 아쉬웠어요 아쉬워 아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 스릴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도전자여가지고 네. 너무 네.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이제 제이 연습생한테 또 하나
요구할 게 있는데요. 이제 오버미 때 저희가 화제가 됐었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가운데로 한번 나와주세요. 화제요? 네. 그런가? 저희 그 오버미에서 나왔던 그 립제이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제스처 있잖아요. 네. 그거 혹시 댄스 스포츠를 배우신 건가요? 라틴 댄스. 저는 제대로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는 그냥 필이에요, 필? 예, 그냥 너무 그, 너무 그 노래에 너무 깊이 빠져서. 오.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고 퇴장하실까요? 당연하죠. 오케이, 라틴 제. Let's go. 노래도 한번 같이. 네. 네, 알겠습니다. Let's go. 하하후. 하하. You all over me. 이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야. 저 확실한 이유 네. 다음 연습생 질문 가겠습니다. 레키 연습생. 레키. 네. 리키 선생 항상 세팅되어 있는 머리 너무 신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선 너무 신기해요. 그 머리 네. 세팅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궁금합니다. 사실 원래 시간이 많이 걸었는데 근데 보이스 팬을 통해서 항상 연습하고 있어서 지금 15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15분? 슈퍼리킹. 완전 고수가 되셨네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있겠습니다. 리키 선생 그리고 또 헤어만 게 아니라 메이크업까지 항상 준비가 돼 있던데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아님 혹시 안 씻고 그냥 그대로 나오시나요? 아, 안 지우고 안 지우고 샤워 안 하냐고 샤워 안 하고 그냥, 그냥 자냐고 네, 아니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시는지. 저 사실 생얼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지금 쌩얼이시다? 네. 어떻게 알아요? 아, 딱 보여요. 쌩얼이시다. 오늘 헤어메 안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해주세요. 네, 다음 질문할 연습생은 유승환 연습생인데요. 네. 네, 승환 연습생. 네. 아침에 모닝콜로 네. 유명한데 진짜 네. 모닝콜 하나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진짜 모닝콜이요? 네, 다른 오. 곡으로.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와~ 너무 잘한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또 드릴게요. 네. 지난 미션 무대에서 굉장히 라이브를 잘 하시던데 숙소에서도 네. 라이브를 자주 하시나요? 아, 제가 그 좀 전날에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은 다음날 자신감이 없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숙소에서 좀 자주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곡을 많이 부르시는지? 주로요? 다양하긴 한데 주로 부르는 노래는 NCT 선배님의 텐데를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5, 6, 7, 8 오늘은 꼭 말해야 할 텐데 소리 낼 수가 없어 손을 뻗어 널 잡으려 해도 맘대로 안 될 수 없이 되새긴 아직 널 사랑해 끝끝내 맞지 못해 널 보내면 안 될 텐데. 완전 박자에 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사 너무 잘하잖아.
승원 씨 너무 보컬 좋았어요. 다음 멤버 연습생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지 마세요. 아 예. 박한민 연습생이 질문 있겠어요. 아 저예요? 왜 이렇게 보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박한민 연습생. 지그룹 컬렉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싸이시던데. 네. 가장 친해지기 힘들었던. 네. 사실 말이 힘들었던이지 가장 친해지기 싫었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질문 그거 맞아요? 가장 친해지기 힘들었던. 힘들었던. 지그룹 연습생은 누구고? 뭐 어떻게 친해졌는지. 아직 안 친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네.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지그룹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한데 가장 친해지기 힘들었던 연습생은 빠밤 장슈아이버 연습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요? 왜요? 네? 왜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일단은 보통 지그룹 친구들은 한국말을 조금씩은 할 줄 아는데 장슈아이보 친구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쵸. 전혀 못해서 저희가 어떻게 친해졌냐면 약간 바디랭귀지로 약간 밥을 먹었냐 하면 이렇게 밥을 먹었냐고 하고 뭐 사랑한다 하면 사랑한다 하고 약간 몸으로 좀 친해진? 장슈아이보랑은 몸으로 서로 통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혹시 그럼 박한민 선생 이곳에 있는 18명의 연습생들 중에서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지그룹 말고요? 지그룹 아니어도 돼요. 힘들었던? 도세요 왜 그래요? 너무 힘들었다? 아, 너무 어필하신다. 힘들었던? 친해지기 힘들었던? 힘들었던? 뭔 방향이 왜 이렇게 지웅이 형 쪽으로 치우쳐지지? 아니 일단 말씀하세요. 근데 힘들었던? 지웅이 형이 안 사이긴 해? 이제 한 명 생각난 것 같아요. 네. 약간 친해지기 힘들었던 연습생. 이제 낙캔된 연습생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또 굉장히 친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반지이 파크각이네. 제가 이제 로우 때부터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일면식을 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캠든 형이 전에는 조금 표현을 잘 안 하고 약간 대답도 잘 안 하고 뭔가를 말을 하면 그냥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친해질까라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애교도 많이 하시고 주문하신 거를 좀 바로바로 바로 즉석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애교도 진짜 잘하세요. 옛날엔 진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습할 때도 막 엉덩이도 한 번씩 탁 치고 이제 애교도 같이 하고 사랑한다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그냥 이랬다면 요즘에는 조금 저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애정 표현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요즘에는 애교를 보여달라면 애교를 또 많이 보여주거든요. 자, 낙현능 연습생 애교 3등. 그래서 준비한 낙현능 연습생 보여주세요. MC야. 네. 오 대로 바로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와. 진짜 많이 달라졌어. 완전 나도빈 씨 같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 끝났나요? 네, 니요. 안 끝났죠. 네. 박한민 연습생 질문 있겠습니다. 네. 셀카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오시던데. 네. 혹시 왜요? 이건 좀 서운하다. 왜? 아니 장님. 숙소에서도 셀카 연습을 하시나요? 숙소에서요? 이건 너무. 왜? 셀카 연습 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숙소에서 셀카 연습 어떻게 해요? 숙소에서 거울 보면서. 아 거울 보면서. 아 저희 플래닉 숙소에서는 핸드폰이 금지여서 셀카 연습은 못 하고요. 연습할 때는 조금 제가 잘 나오는 앵글을 찾으려고 거울 앞에서 좀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한번 제가 거울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거 되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네. 일단은 제가 약간 코가 너무 이쁘거든요.
어 진짜. 네. 그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코를 살짝 예쁜 라인을 딱 잡기 위해서. 네. 나온? 오 나온? 잠시만 코가 아예 안 보이는데요? 네. 열로 좀 할게요. 열로 이렇게 거리를 생각하고. 아 네네네. 어, 딱 앵글을 코 네. 라인을 이쁘게 나와야 돼. 그러면 어, 살짝 이렇게 꺾어줘야 돼. 어 나온다 나온다. 근데 제가 이제 턱도 이쁘단 말이에요. 턱도 이뻐요? 턱을 살짝 들어줘야 돼. 들어 오. 그리고 폰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에다 두고 찍어야 진짜 잘 나오는 각도. 아 살짝. 네. 몇 도죠 이 정도가? 이게 한 45도 될 것 같아요. 45도요? 네. 네. 그래서 딱 찍으면 진짜 인생샷이 나옵니다. 다들 진짜 꿀팁이에요. 다들 배우셨나요? 네. 완전 꿀팁이에요. 네. 다들. 어 열심히 연습하시네. 저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강민 씨 진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제가 질문 드릴 연습생은 윤종우 연습생입니다. 아, 네. 네, 윤종우 연습생. 방송을 보니까 러브킬라를 진짜 하고 싶어 하시던데 그토록 하시고 싶어 했던 러브킬라 한번 보여주세요. 오, 러브킬라. 앞에 나와서 이제 러브킬라 했던 연습생이 지웅 형이랑 누구죠? 매튜. 네.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죠. 아 진짜요? 네. 규빈. 아 규빈 규빈이랑 같이 불러주세요. 네. 어디부터 할까요? 구령. 잘라는.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어, 윤종우 연습생이 리더를 많이 맡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17명 중에 제일 말을 안 들었던 동생은 누구였을까요? 아, 리더를 하면서요? 아니면은 그냥? 리더를 하면서도 한 명, 그리고 그냥 말을 안 듣는 연습생 한 명 이렇게 뽑아봅시다. 가장 말을 안 들었던 연습생. 리더를 하면서? 어... 예, 저희 그 백예 씨가 말을 가장 안 들었어요. 왜죠? 어, 근데 리를 하면서 응? 리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리키가 말을 안 들었다기보다는 뭔가의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예, 그런 문제? 그러면 이제 리더 말고 아 나보다 어린 친구인데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는 연습생 아, 친구 있을까요? 그런 친구는 없어. 어 말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리키 연습생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방송하기 그러니까 숙소에서나 뭔가 카메라 없을 때 말을 진짜 안 듣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어, 누구예요? 누구죠? 누구라도? 그 MC 중에 한 분 계신데 박하미였어요! 저 진짜 말 잘 들어요! 정우 형 말 진짜 잘 들어요! 박하미였어요! 저 진짜 말 잘 들어요! 제가 제 생각에 한빈은 저보다 형이고요. 어, 진짜? 어, 누구죠, 오늘? 진짜 모르겠어요. 준현이가 준현이가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전 진짜 그래요. 아, 저 서운해요. 서운해. 아, 근데 저 제가 준현이한테 좀 서운한 게 있는 게. 어. 그러니까 아니 준현이가 항상 형 이거 있어요? 하면서 와요. 그러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걸 제가 빌려주거나 하고 하면은 아 진짜 형 너무 고마워요. 형 진짜 너무 고마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 다른 데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너무 서운했어. 자 그러면 금준현 씨와 윤종우 씨가 앞에 나와서 손을 잡고 서로 서운했던 점을 얘기하고 풀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아 저는 서운한 게 없어요. 저 종우 형이 저렇게 서운한 줄 몰랐어요. 일단 한번 나와볼까요? 네 나와볼게요. 그랬구나. 네 서로 어, 답변은 그랬구나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야기 해주시고 풀 것도 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현아. 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 근데 이제 또 두 분이 커플도 아, 뭐 잠옷도 커플이어가지고 이게 살짝 아니, 통하는 게 있네. 아 잠깐만, 우리 둘만 이거야. 와. 어 그런데. 칼로 물베기야, 칼로 물베기. 해볼까요?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준현아, 형이 라면도 빌려주고. 라면 많이 주셨죠. 여드름 패치도 주고. 패치 주셨죠. 또 음료수도 주고 음료수 많이 주셨죠.
좋은 거 많이 주셨어. 난 주기만 하네.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주시긴 하는데 오는 건 없으니까 되게 서운하셨구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라고 준 건 아니지만 전 형이 그렇게 바라고 계신 줄 몰랐어요.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지 나는.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주치면 인사 좀 잘해주고. 마주치면 사랑한다고 해드릴게요. 아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싸인 게 맞네 지금. 마음이 급했어요. 네. 지웅이 형만 좋아하지 말고. 제가 뭐 지웅이 형만 좋아해요. 건욱이랑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아 뭘 제가 건욱이랑만 친하게 지냅니까. 형한테도 아니 장난이고 준현이가 저를 많이 좋아해줘요. 아끼는 동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네 그렇죠. 보기 좋네요. 와 안 풀렸어. 네 네 다음이요. 다음 괜찮으시죠 종우 형님? 아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웅이 형님께 지금 질문 있겠습니다. 네. 왜 갑자기 귀여운 척을 하시는 거죠? 혹시 자기가 잘생긴 걸 안다는 듯한 느낌인데 혹시 네? 본인이 잘생긴 걸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김지웅 연습생. 네. 보이즈 플래닛 비주얼 라이벌이 누구예요? 누구냐면 저 빼고요. 어... 저 빼고 딱 한 명만 고르세요. 저는 빠밤 과연 빠밤 저는 한빈이요. 박한빈 씨요 성한빈 씨요. 몰라요? 정가요? 이거 정해지고 가셔야 돼요. 아 좋아요. 성한빈 씨입니다. 아~ 서운하겠다. 어, 저 댓글로 서운해. 진짜 서운하겠다. 네. 그러면 혹시 감독님 더 클로즈업 가능하신가요? 둘이 얼굴 그 원샷 비주얼 대결 한번 있겠습니다. 아, 그게 뭐예요? 김지웅 대 성한빈 둘 두 분 다 잘생긴 비주얼 딱 고개 일단 내려주세요. 고개 딱 들면서 저희 BGM 깔아드립니다. 샤랄랄랄라 할 건데. 얼굴 딱 카메라 눈 마주치셔야 돼요. 한 명씩 하겠습니다. 성한민 학생 준비 되셨나요? 네. 3, 2, 1. 샤랄랄랄랄라. 오. 오. 입술 깨물기 느낌까지 스킬까지 쓰시네요. 완전 궁극기 내주고. 알겠습니다. 김지웅 선생 있겠습니다. 오케이. 아 네. 3, 2. 2, 1 하면 드시면 돼요. 네. 3, 2, 1. 샤랄랄랄랄랄라. 안녕, 고마워.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승자를 가려야 하나요? 네? 아니에요. 왜 자꾸 애교를 막 보시는지 저 부끄러워요. 다음 질문 있습니까? 다음 질문이 네, 네.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지훈 연습생 숙소에서 지웅 네. 연습생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숙소에서도 멋있음을 유지 잠시만요. 어? 숙소에서도 아니요. 멋있음을 유지하시는지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항상? 저보다는 아마 연습생 친구들이 더 잘 알 텐데. 네. 누가 규빈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 제 모습이 어떤지. 김지웅 선생. 네. 숙소에서의 김지웅 씨의 모습은 어떤가요? 방송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아, 그 정도로. 지켜주자.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댄스 이게. 아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아 근데 지웅이 형은 가만히 있어도 멋있기 때문에. 아이. 아 근데 지웅이 형이 그게 있어요. 향수를 좋아해가지고 숙소에 있어도 옆에 가면 좋은 향기가 납니다. 정말요? 아 근데 이건 너무 예쁘게 말해준 것 같아서 일단 네. 고맙고 이제 좀 더 이제 진짜 나의 매운맛을 원하세요? 네 매운맛을 살짝 원합니다. 윤종우 씨 바로 폭로해주세요.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웅이 형이 좀 귀여운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귀엽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아 나 하기 싫어 이러고 암살을 굉장히 많이 부려요. 뭐가 하기 싫다는 거죠? 뭐든 지웅씨 네. 제가 갈게요. 너무 다 약하셔가지고 네. 아 괜찮아요? 더 괜찮아요. 더 말씀하세요. 아 그냥 네. 오케이 저희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면요 김지웅 연습생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두벅 두벅 두벅. 일단 이 티셔츠에 손이 들어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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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그런 거. 라면 안 먹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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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정답이에요. 맞아요. 제일 맞아. 중요한 건 항상 슬래퍼를 신고.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슬래퍼 내 거야. 슬래퍼. 김지웅 씨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숙소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항상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답! 알겠습니다. 다음, 끝났나요? 네. 네, 제가 다음으로 질문해드릴 연습생은 금준현 연습생인데요. 아, 드디어. 네, 좀 이게 질문이 좀 센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할게요. 네, 아, 쉽지 않네. 금준현 연습생. 네. 떠오르는 샛별 예능 유망주인데. 아, 감사합니다. 네. 만약 네네. 고척돔 콘서트와. 네네네. 유재석님과 런닝맨 2 MC 제안이 동시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아 선생님 저 그래도 아이돌 아 가수 하고 싶은 마음에 보이지 플래닛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네. 무조건 고척에서 하는 게 당연히 저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했죠? 잘했어. 잘했습니까? 잘 넘어갔어요. 아니 진심이에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준현이 연습생이 방송에서 말이 많은 캐릭터로 많이 나왔어요. 좀 시끄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숙소에서도 혹시 시끄럽나요? 여거가 되게 억울해요 저는. 저는 숙소에서 생각보다 들어가자마자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냥 좀 바로 먹고 들어가서 바로 씻고 바로 나와가지고 톡톡톡 바로 잡니다. 혹시 준현이랑 룸메를 했던 친구 있을까요? 정말이에요. 건욱이 저도 있거든요. 또 있을까요? 혜택이 형도 있어요? 네. 아니 한민씨 오오오오 왜 이렇게 많네? 아니 유진이 저랑 룸메시잖아요. 네. 저 뭐 깨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 저 항상 잠만 잤어요 저는. 제가 방을 늦게 들어가니까 안 들어오셨죠? 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준현이가 시끄럽다 하시는 사람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준현이가 되게 형을 잘 배려해줬던 게 제가 잘 때 나온다. 이제 일부러 좀 늦게 들어왔어요. 편하게 자라고. 네 그리고 되게 숙소도 깨끗이 잘 청소하고. 아이, 그럼. 겉모습과 달리. 되게 속마음 따뜻하고. 겉모습이 겉모습 어떠죠? 어때서요? 겉모습 귀엽죠. 네. 큐트보이. 네. 여튼 겉모습과 달리 되게 속마음도 따뜻한 친구. 이제 형을 배려해준다고 이제 늦게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저도 약간 서운한 점이 딱 하나 있거든요. 이제 네. 준현이랑 같은 방을 쓰는데 네.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고 준현이는 더위를 많이 타요. 네. 근데 이제 또 잠을 자다 보면 누구는 추울 수 있고 누구는 더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자리가 또 창문 옆이야. 근데 준현이는 창문에서 엄청 멀어진 침대에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문을 딱 닫았는데 준현이가 이제 또 자기는 덥다면서 갑자기 억울하다면서 옷을 다 벗고 창문을 다시 열고 자더라고요.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서운했는데 이제 지웅이 형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저한테는 배려를 안 해주는 모습이 참 너무 서운하네요. 네 준현아 지웅이 형만 좋아하지 말고. 아니 방 잘 들어오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서운하시네. 나 잘 들어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잘 들어와. 지금 넘어가시죠. 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이찬 선생님 됐습니다. 네. 케이찬 선생님. 예. 준.